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지쳐 계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지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행사 다녀오셨어요? 지친다고 했는데 자꾸 말고는 당신의 심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래도 인기가 많이 오르셨어요. 인기 같은 경우에는 모창 가수의 길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저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열리신 것 같고, 단지 저한테 연습을 조금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막상 제가 진짜 연습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예.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요? 네.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람보르기니 타고 가는 중. 한편의 영화 같던 내 흔적들이 지나쳐나 해도 나를 볼 수 있냐. 내 모든 고개를 타이라도. 지니 안녕하세요. 괜찮아. 네? 지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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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아가. 여전하시네. 왜? 빨간 단번이라도 남을 볼 수 있다면 난 뭐든 뭐. 못다여도 괜찮아. 야, 누나. 지디님? 지디래곤. 뭐야? 너 뭐야? 이게 뭐야? 너 뭔 거야? 너 뭐야? 넌 뭔 거야? 네가 진짜 뭔 거야? 얜 누군 거야? 어? 얘 누군 거야? 답답한 거야. 너 왜 나 따라하는 거야? 뭘 따라하는 거야? 너 왜 내 말 따라하는 거야? 너 뭔가 이렇게 주렁대는 거야? 너 내가 주렁대는데 이유 있는 거야? 클립 입에 달 거야. 조용히 할 거야. 근데 얘 뭔 거야? 나 지금 황당할 거야. 내가 더 황당할 거야. 내가 더 황당을 그 위에 황당할 거야. 내가 너보다 한 두 배 황당할 거야. 너 이런 식이면 난 오늘 삐딱할 거야. 내가 더 삐딱할 거야. 오늘 밤 삐딱하게. 내가 더 삐딱한 거야.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내가 더 판타스틱할 거야. 내가 더 판타스틱할 거야.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현님? 아, 내가 지드래곤인 줄 알았는데, 드래곤이 형, 그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드래곤이라고. 시드래곤이요? CD, 그러니까 지드래곤 형이 잠깐 쉬고 있을 때 내가 형 부르기 전에 나랑 같이 활동했던 시드래곤 친구인데,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답답한 거야. 원래 같이 했던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부 다 GD 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답답한 거야. 내 입장에서 봉변인 거야. 활동을 했었는데, 아니 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진정하고 일단 잠깐 앉아서, 잠깐만 앉아서 얘기하자. 잠깐만 내가 의자 가져다 줄게.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아, 진짜 피디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당황스러워요. 일단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나랑 지금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지금 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서 난 지드래곤 형인 줄 알았단 말이야. 시디 어떻게 온 건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발걸음 가는 대로 가고 도착했더니 여긴 거야. 지금은 나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라 지금 어떻게 될지 나도 직접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소리, 그리고 이제 패션, 그리고 노래, 내가 진짜 가짜 중에 진짜인 거야. 나야말로 목소리, 패션, 스왁, 내가 온전 내가 가짜 중에 진짜인 거야. 아, 스왁. 뭐 형도 진짜 가짜이지만 진짜 중에 가짜이고 진짜로 여기도 가짜 중에 진짜인데. 아니 내가 가짜 중에 진짜. 내가 가짜 중에 진짜일 거야. 아니 넌 진짜 가짜야. 반말하지 마. 아 그러면은 누가 더 모창을 잘하는지 한번 겨뤄보면 되는 거 아닌 거야? 나 노래할 거야. 어? 혹시 무슨 노래? 무제할 거야. 그럼 무제를 그럼 뭐 같이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 같이 한번 해볼까? 상관없는 거야. 나 역시 내가 더 상관없는 거야. 내가 더 상관없는 거야. 아니 내가 너보다 두 배 더 상관없는 거야. 난 수완 없는 거야. 아, 나 우리 엄마도 상관없다고 말한 거야. 야, 엄마 얘기를 왜 해? 친하니까. 나도 친해. 내가 더 친한 거야. 내가 더 친한 거야. 내가 엄마랑 아니, 어제도 전화한 거야. 나 아까도 전화한 거야. 아이씨. 무제 한번 들려주세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오. 이제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힘든 걸 I know. 네가 떠나가는 게 나를 치는 눈에 울리고 돌아서기만 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라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 혹시 한 분씩 자신 있는 거 또 불러봐 주시면 안 돼요? 딘스럽 이젠 사랑 따윈 하지 않아. 너무나 야윈 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리 가슴 아픈지. 양이나 내가 진짜 모창 가수야. 양이나 미용 미로 속에 가치기리를 막난 좋아. 만약 이도저도 못해난 뭐하냐. 기다리기만 할뿐 싹싹뿐이 내게 다가와주길. girl 우리 처음 만날 때처럼 부부 되던 그때처럼 이런 이런 물이 되던 말이 되던 물이 되던 물이 되던 시디님 랩을 잘하시는 좋아요. 늦은 밤 비가 내려왔는데 내가 저녁이 끝을 시작했네. 밤새 손이 번아 love you 다가지마.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이 새끼 보는 내가 못한 게 뭐야. What? If you 시디 같은 내가 없어지면 내 발톱 먹은 쥐새끼야. 와우 판타스틱 빅 댄스. 오오 앉지마. 너도 앉지마. 니가 더 앉지마. 니가 더 앉지마. 아 니가 더 앉지마. 니가 더 앉지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와 상관없어. 서 있을 거.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봐요. 셋이 다 같이요? 아 근데 이렇게 셋이 활동하게 되면은 많은 다툼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팀 자체가 분위기가 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제기라 봐. 내가 약간 전 여친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런 거면 내가 빠질 거야. 아, 야, 죽겠, 니가. 야, 하지 마. 그러지 마, 결국 그러다 나 혼자 또 남는다. 그러면, 양이 니가 같이 갈 사람한테 이 집게 꽂아주면 되는 거야. 좋은 거 같은 거. 아. 저는 이걸 지금 당장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까요? 두 분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안해. 나 먼저 나갈게. 시작하세요? 둘 다 너무 고마워. 하던 말이 입에서 나오냐? 쉐쉐 중국에서는 쥐자 때는데 50 위안 중국에서 실제로 짜장면은 잘 안 먹는다더라. 봉주 파리에서 쥐자 때지만 들쥐 때가 끓으니까 바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교미들이 좋더라. 부르나 보네.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양희님, 태양이님 진짜 가셨는데요? 나 진짜 둘 중 한 명을 못 구는 양희님한테 진짜 실망한 거. 아. 솔직히 먼저 활동한 내가 양인이한테 더 실망한 거.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실망한 거야. 아무튼 내가 더 실망한 거. 아니 내가 더 실망한 거야. 넌 포기 못할 거야. 내가 훨씬 실망한 거야. 내가 훨씬 실망한 거야. 내가 너보다 한 100곱절은 실망한 거야. 난 107곱절 실망한 거야. 나 이제 양인이 지갑에 손댈 수도 있는 거야. 난 양인의 양자도 안 꺼낼 거야. 나 진짜 양인이 저 쿠킹오일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난 한 번 버린 적 있을 거야. 어? 너 진짜 나쁜 아이인 거야. 고구마 구워먹을 때 쓴 거야. 아니. 나 그리고 양인이 이제 신발 같은 거 내가 다 신을 거야. 꺾어 신을 거야. 저 신발 냄새 나는 거 모르잖아. 나 그리고 양인이 그 메리아스 그거 싹 다 찢어 밟을 거야. 난 그걸로 상 닦은 적 있을 거야.